점심때 우연히 방문한 비엔티안의 로컬 식당에서 나를 보자마자 그동안 감추고 있던 여심을 발산했던 식당 여주인. 그녀의 나를 향한 절절한 순애보를 온몸으로 느꼈지만 서로 가야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기에 쿨하게 무시하고 가게를 나온 미노스.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라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야. 아니다. 따라서 착잡한 마음을 달래려 메콩강 인근 야시장을 돌기 시작한 거야. 존나 포장한다. 비록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부디 그녀가 행복...커... 아 벌써 노안이 왔나. 착잡한 마음과 동공의 움직임은 서로 별개인 듯해. 이미 지난번 라오스의 반문화에 언급했던 장소로 한 차례 스캐닝을 해서 대략적인 견적이 나왔지만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기대감은 이내 절망감으로 변해가는 느낌이지. 물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기 때문이야. Hold on. 아이씨, rewind it. 그만 보자. 물론 가게에 진열된 청바지를 그만 보자는 거야. 이렇게 10분을 넘게 돌아다녔지만 허탈함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넋놓고 거닐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한 소녀. 어, hey, why are you here? What? You are not working today? 그녀는 다름 아닌 어젯밤에 들른 한 로컬 바에서 근무하던 20살짜리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라오스 사람들은 매우 기초적인 영단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백주 대낮은 아니지만 환한 곳에서 그녀를 보니 어두운 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뼈저리게 느꼈지. 아이씨 그냥 빨리 보내. 반가운 재회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녀 덕분에 돌아온 어젯밤의 로컬 술집의 추억. 그럼 이제부터 그 술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사람 하나도 없네. 뻔해 빠진 관광객들이 밀집한 지역보다는 어두칙칙한 로컬의 뒷골목을 좋아하는 미노스.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발견한 로컬바 왈라오. 이른 시간이라 북적거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 입구가 꽤나 칙칙해서 존나 구리다 라는 느낌일 것 같았는데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내부는 그나마 덜 구렸어. 예상했던 대로 영어로는 대화가 전혀 안 통한다. 그래도 비어라오는 알아듣기에 주문했지. 그나저나 자기 담당도 아닌데 자꾸 얼쩡거리는 녀석. 바로 인트로 화면에 나온 그 여자지. 어두운 조명임에도 정중히 사양하고 싶어. 나름 이곳도 바라고 작은 사이즈 맥주 가격이 일반 가게 큰 병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한때 3쿠션 300까지 치던 나의 눈에 그들의 당구 실력은 애교로밖에 안 보였지. 졸라 멋있네. 작은 병맥주 하나 시켜도 얼음통에 담아서 들고 오는데 술잔이 비워지기 전에 따라주는 게 태국 및 라오의 문화. 물론 빨리 마시고 더 시키라는 의미겠지.
혼자 마시며 미친놈처럼 웃고 즐기는 가운데 어느새 맞은편 테이블을 채운 손님들. 깔끔하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차림새를 보니 이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유지들의 자제분들인 듯해. 그리고 그런 그들을 상대로 한껏 벗겨먹으려 분주하게 술병을 갖다 나르는 가게의 여직원들. 대화도 안 통하는 나에게는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이러한 우려대로 나를 유심히 스캐닝하던 매니저는 나에게 여직원들을 소개시켜 주었지. 사바이디. 좋아. 드링. 이렇게 인사만 받고 너네들 알아서 마시라고 한 건데 하이네켄 시켜달라며 같이 마시자는 끈이요. 아이씨, 뭔가 더 짜오 스냥 쏙 아 쏙 난디티 후짝. 비록 내키지는 않았어도 이왕 합석을 하게 되어 기초 라오 회화를 보며 질문을 해보았지. 앞의 여직원은 이미 전 테이블에서 많이 마셨는지 꽈라되기 직전의 상태였어. 그나마 매니저의 상태가 가장 양호했는데 나중에 보니 캔 뚜껑만 따놓고 거의 술을 남겼더라고. 이런 싸가지. 그녀들이 마시는 하이네켄 가격은 대략 2,500원 수준. 뭐 부담스럽지는 않기에 너그러이 넘어갔지. 하지만 나 같은 외국인에게 한 명에게 서너 명의 여자가 달려들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갑을 보호해야 해.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이곳 라오스의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예외는 아닌 거야. 초반엔 라오어로 질문도 하고 대답하는 게 나름 신선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서로 개가 짖는 듯한 반응에 슬슬 짜증이 밀려왔지. 이런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당구의 신인 나에게 감히 포켓볼을 도전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그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 나름 자세는 괜찮지만 영혼을 담은 플레이가 아니기에 디테일이 부족했어. 주변의 공을 먼저 쳐서 목적구를 균형으로 넣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려는 미노스. 역시 당구의 신이구만. 이렇게 당구 한 게임을 즐기는 데 내는 비용은 3,000킵. Every night? When do you take a break? 거의 매일 이렇게 출근하며 쉬는 건 오직 주간뿐인 그녀들. 애잔함에 밀려왔지. 처음엔 왜 저리 피곤해 저런 표정인가 하며 의아해했지만 매일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 숙연해진 미노스. 이런 팍팍한 현실과 또한 항상 현지 남성만 상대하다가 젠틀하며 댄디한 나의 존재는 그녀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하는 듯해. 그렇게 좋냐? 너만 좋으면 된 거지 뭐. 그래. 그렇게 쉬는 날 없이 거의 매일 일한다는 그녀들. 문득 한 달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어. 하루도 안 쉬고 근무를 할 경우에 그녀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100만 킵,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수준이지. 손님으로부터 음료를 하나 얻어먹을 때 그녀들이 손에 쥐는 커미션은 500원 수준. 초저녁부터 여러 테이블에서 무리하게 달렸는지 10시도 안 되었지만 눈엔 잠으로 가득 찬 그녀.
몇 살처럼 보이냐 물었더니 대답하려다 말고 다시 한번 내 몸을 야릇한 눈빛으로 스캐닝하는군요. 겁찰.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은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감흥은 없었지만 고마움을 표하니 자지러지는 그녀. 이렇게 2시간 넘게 그녀들과 노닥거리면서 질 뻔하게 퍼마신 총 금액은 21만 킵, 약 2만 8천 원. 소액권이 없어서 25만 킵을 낼 테니 나머지 4만 킵은 둘이서 나눠 가지라고 번역기에 써서 보여줬지. 오케이. Good. You like it? Happy? 둘이서 각각 가져갈 2만 킵은 레이디 드링크를 5번 얻어 마셔야 쥐어지는 금액이야. Okay, I'll go home first. 곱차이. Cheers. 비록 그녀들의 팍팍한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겠지만 나를 통해서 소소한 삶의 행복을 느꼈길 바랄 뿐이야. 이런 것이었구나. 재미있을 것도 없네.